안녕하세요. 인천 댄스 라이프 컴퍼니 원장 김용입니다. 서채연입니다. 예, 우리 채연쌤은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춤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아마추어 선수가 돼서 지금 많은 국내외 대회들을 뛰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쓰리 알레마나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예, 룸바의 꽃이죠.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가장 멋있는 동작입니다. 누가 여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작입니다. 그럼 팬 포지션부터 시작되는데요. 팬에서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키틱 종류가 있고 알레마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알레마나를 세번 돈다고 해서 쓰리 알레마나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성이 포워드 쿠카라차를 합니다. 2 and 3 and 4, 1. 오케이. 마지막에 딱서 있었을 때 4, 1 카운트에 채연쌤의 발코를 보면 저를 향해 바라보고 있죠.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면 남자는 기둥이고 여성은 기둥을 받쳐서 도는 거기 때문에 발코가 남자 가슴과 여성 가슴이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압을 서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왼쪽 가슴, 여성의 오른쪽 가슴이 서로가 압이 차여서 그게 서로 선으로 전달되는 느낌들이 확실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얼라인먼트 각도를 한번 보면 모서리로 끝났죠. 사선으로 끝난 상태에서 여성은 2 카운트 그대로 노턴이 되고 3 카운트도 노턴이 됩니다. 마지막에 4카운트에 45도 턴을 돌아서 오른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면 남자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여성의 스텝은 남자의 힙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힙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 여성이 저한테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힙에 대한 무브먼트를 한번 잡으세요. And 2 and 3 and 4, 1. 오케이. 발바닥에서 나오는 힙은 끈적하지만 손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인해 여성을 저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여성은 턴을 돌기 위해서 딜레이드 워크를 하죠. 앤 하면서 딜레이드 워크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남성이 다리가 먼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이 다리가 가는 것까지 계속 내가 힙을 눌러주면서 컨트롤을 해줘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리가 다 갔다. 그 상태에서 살포시 받쳐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이때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성도 지금 보면 뒤꿈치를 느끼고 있죠. 등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돌고 나서 바로 쏟아지면서 바로 가면 다음 동작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남성의 힙을 느끼고 숨 쉬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반대 다리가 갑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오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몸이 센터 밸런스에 서 있는 상태 남성 힙이 느껴진 상태에서 저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알레마나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1 and. 오케이. 몇 번을 해드려도 서로 호흡과 서로 결에 대해서 남성, 여성 한 몸을 만들려고 하면 몇 번을 해드려도 실수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정확하게 쓸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알레마나에서 손을 올리면 로프 스피닝이 되고 내리면 쓰리 알레마나가 됩니다. 로프 스피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손을 올렸으면 로프 스피닝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2 and 3 and 1, 2 and 3 and 4, 1. 손을 내리니까 3 알레마나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텐션도 항상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제 가슴에서 나옵니다. 제 가슴 부분도 한번 늘어나고 수축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체중 있는 쪽이 항상 늘어날 겁니다. 체중 있는 거 한번 더 보여주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 그 힘으로 손이 감기듯이 풀어 헤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성은 사이드 쿠카라차를 하고 여성은 포인트를 보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라인을 보여주죠. 이쁜 뷰티풀 라인을 보여줍니다. 이때 여성의 체중 없는 발, 고관절을 끝없이 밀어주면서 계속 밀어주면서 체중 있는 다리가
당겨지게끔 모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각도는 항상 어디까지냐? 남자 가슴을 느낄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디를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 느낄 정도 해야지 서로 외면을 해버리는 순간 몸이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성도 줄 거고 여성도 줘서 몸을 계속 갈비뼈를 늘립니다. 그 상태 남성 허벅지만 기다리세요. 허벅지가 당겨지죠. 당겨지면 내 허벅지, 체중 있는 허벅지가 당기면서 여성 체중 있는 허벅지가 서로 당겨지면서 그 힘으로 회전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여성은 웍이 어떻게 되냐면 돌고 난 상태에서 살포시 제자리에서 포워드 웍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을 돌고 그 상태에서 살짝 쿵 포워드 웍을 돌아서 남자 좌측으로 힙 트위스트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준비. 여기서 라인을 보여주고 제자리에서 발을 디딘 상태 스파이럴 돌고 살포시 앞으로 간 상태 남성 좌측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여성의 정확한 스텝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여기까지 연결시켜 볼게요. 시작.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1 and 항상 간격을 잘 체크하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무브먼트로 인해 춤이 계속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4 호흡을 더 들이마셨죠.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1 and 제 힙이 보이실 겁니다. 힙으로 인해 세연쌤을 제가 리더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 노멀 할례마입니다. 여성은 남자한테 또 빈 공간을 차고 들어와야 돼요.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이 척추 있죠? 척추를 진행, 밀고 들어오세요. 그럼 저를 채워주네요. 그 앞을 제가 컴프레스, 프레스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멀 할례마을 제 발바닥으로 인해 여성이 느끼면서 체중을 느끼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리더는 발바닥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1 and 오케이.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요. 발바닥에서 서로 볼 플랫을 느껴가면서 체중 이동으로 인해 예 움직이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손끝에서 힘이 없어지고 부드럽게 제가 원하는 대로 어떤 춤이든 보내는 느낌들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들이 늘어지기 때문에 춤췄을 때 정말 이 춤추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느낌들을 서로가 몸으로 계속 느끼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댄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